복과 덕을. 세존이시여, 나의 하나의 명호가 관세음보살 하는 관세음, 관자재라고 하든지 관세음이라고 하든지 그 명호가 아바로키테스바라 하는 그 명호가 저 중단 명호로 중단한 것은 62억 항아사수 보살의 명호와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은 내가 원통을 닦아 익혀서 이거는 통을 진짜 참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원통을 잘 얻었다고 자랑을 하지요. 관세음보살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랑을 하지요. 마지막 나온 분이 제일로 1등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25원통이 다 나왔는데, 25성, 25분이 나왔죠. 거기에는 나한도 있고, 보살도 있고, 그렇죠? 또는 금강 친장도 있죠. 이 속에는 나한하고 보살 외에도 금강 신장이 나오죠. 오추실마 같으니 오추실마라고 나왔잖아요. 화두 금강 같으니 그러니까 나한과 보살과 금강 역사까지 다 등장했어요. 25명 가운데 500범천도 나왔죠. 야광 약상하고 같은 동료 500범천까지 같이 나왔어요. 이것을 14가지 무열을 베푸는 힘으로 그 중생에게 복을 다 만족하게 다 구비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이름 가나이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별명이 치무예 보살입니다. 치무예란 말도 화파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관세음 보살을 치무예 보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법화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무열을 베풀어 주는 칩사 무열이요. 밑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시방 미진국토가 다 나를 이름하여 치무예 자라고 합니다. 나오죠. 밑에 저 뭐 할 때 밑에 그 저 뭐 나오죠. 또 사부사이 나올 때 사부사이인가 뭔가 나옵니다. 또 사부사이 네 가지 부사이를 말한 것 가운데 두 번째 가면은 치무예자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법화경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등엄경은 세존이시여. 그 다음에 이제 사부사이입니다. 이수승하고 32응신하고 칩사 무효하고 사부사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다 나오죠. 세존이시여, 내가 또 이 원통을 얻어서 우상도 우상 최상의 도를 닦아 징득했기 때문에 또 능히 네 가지 부사이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작 묘덕, 그 자기가 없는 묘한 덕을 잘 얻었습니다. 말이죠. 사부사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부사이냐 하면은, 이 육근이, 우리 중생들은 귀와 코가 칸메이가 있고, 또 눈하고 코하고도 칸메이가 있어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한 것을 걸려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뽀뽀지요. 코가 보거나 듣거나 못하지요. 냄새만 맡는 거죠. 눈은 보기만 하지 듣지를 못하고. 그걸 근격이라고 하는데 근격이 없어진 거예요. 육근이 서로 막힌 것을 근격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근격. 근이, 육근이 근이 격했다. 간격이 되어 있다. 이건 중생들이고 중생은 근격이고
보살은 근격 반대말은 뭐라고 해야 돼? 근융이라고 해야 돼. 관세음 보살은 지금 근융이 되었어요. 예? 육근 호용이 근융이거든. 막히지 않아 융통했어요. 근통. 예? 도통하듯이 도통을 최고로 하면 근통까지 해요. 도가 통하면 근통까지도 해야 제대로 도를 통한 거죠. 근통이나 근융이나 같은 말 아니요. 침통.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침술국게 써가지고 침통이나 버리지. 그 침통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첫째는 내가 처음 묘묘 문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묘하고 묘한 듣는 마음, 마음을 듣는다고 해도 되고 마음을 듣지 소리를 듣는 공부를 안 했죠. 마음 듣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듣는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심정이, 심정은 마음 심신이 그 말이요, 마음이 그 말이요. 듣는 것을 벗어나서 유자는 벗어날 유자요. 견문각지가 능히 분격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또는 혓바닥으로 맛을 느끼거나 몸으로 촉각을 느끼거나 또 의식이 지각을 하거나 그런 육근의 작용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줄이면은 견문각지라고 해요. 견문각지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고 아는 그것들이 능히 분격하지를 않아요. 분리가 되어서 딱 막혀 있지를 않는다면 다 서로 통해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원흉한 청정보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이죠. 원흉이란 말이 근육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능히 중단 묘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천수천안 같은 것 나타내고 뭐 온갖 것을 다 나타내죠. 천백억 화신 같은 걸 나타내죠. 중다한 묘한 용모를 나타내서 능히 끝없는 그지없는 비밀 신주를 말한다면 대장경 가운데 관세음보살 주문이 제일 많죠. 관세음보살 주문이 연화부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별도로 연화부가 있어요. 관세모살 주문에 관한 거. 우리 지금 외우는 것이 다 관세모살 주문이요. 천수경이. 나무라 다나다라 그것도 그렇고 온만이 반려음도 그렇고 준재지는 그것도 그렇고 또 그것이 저 뭐예요 저 관세모살 모다라니 같은 거 관세모살 여예윤주 40 이수주 전부 다 관세음보살 주문이 제일 많죠. 우리 지금 나무라 다나다라 친묘장구 대다라니가 그 관세음보살 주문이라 연화부에 속해요. 오부가 나오는데 부처님은 그 주문은 불부하고 관정부 능엄경이 관정부에 속하죠. 능엄주가 갈마부도 있고 금강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 주문 일교부에 요건 연화부. 연화부는 관음의 주가 다 연화부에 속했어요. 일교라고 나오잖아요. 대장경에. 일교에서 연화부는 관음의 주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제일 많아요. 무변신주가 비밀주가 많아요. 그걸 능히 연설하되. 직설주화를 하죠. 반야심경도 관세음보살 주문 아니요. 관세음보살 아재아재 바라아재 뭐 바랑 안에 찹쌀못이 달라고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 주문이다 이거. 그 가운데 혹은 일수와 이수와 이수는 없네. 일수 삼수 머리는 하나뿐이죠. 하나니까 이제 이거 홀수로 나가니까 1, 3, 5, 7, 9, 숫자로 나가죠.
처음에 시작이 하나니까 일삼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 해서 일수, 삼수, 오수, 칠수, 구수, 십일수를 나타내기도 하며 머리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요. 내지는 그와 같이 내지는 108의 머리와 또는 천의 머리와 또는 만의 머리와 84,000 석가라의 머리를 나타낸다. 석가라라고 하는 것은 범언데 견고 불교라는 뜻이요.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 석가라는 것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라요. 기밀이가 박치기 잘하죠? 기밀이 그 박치기 잘하는 기밀이 머리도 석가라수 일부분이죠. 에? 다른 사람 머리는 받으면 깨지든지 머리가 골통이 터지든지 갈 건데 기밀이 박치기 머리는 굉장히 단단하죠? 그와 같이 견고 불교하는 그런 석가라수요. 그래서 84,000 사카라수, 84,000 모다라비, 84,000 청정보목 나오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팔은 두 개 아니오, 양쪽 손이. 팔도 나옵니다. 천수천한 그 손이 바로 팔 아니오. 두 팔과 네 팔과 그건 둘로 시작하니까 짝수지요, 이제 처음엔. 여섯 팔과 여덟 팔, 여덟 팔과 열의 팔과 열두로 팔과 열넷, 열여섯, 열여덟, 이십으로 내지 이십사, 이십사수도 나오죠. 이십사수 또는 그와 같이 내지 108의 팔과 천의 팔과 만의 팔과 84,000 모다라비, 84,000 모다라 팔을 나타내기도 한다 말이죠. 모다라비라 모다라라고 하는 것은 모다라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카라수투는 불교수투고 또 모다라비 모다라란 말이 범어라요. 모다라는 노인수 보통 인이라고 해요. 모다라는 말은 모다라가 도장같이 된 거예요. 묘한 도장이요. 동글동글한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지문같이 동글동글한 도장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팔이나 손이나 전부가 다 있어요. 관세음보살 팔에는 천부가 있어요. 천부. 우리 천부경 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도 설명하잖아요. 인, 도장, 옥세, 도라고도 하는데 대도. 대도가 천부이기도 하고 도장, 옥세도 천부라고 하잖아요. 단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단군 할아버지가 옛날 조상조상 환웅이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와서 다스렸다고 나오죠. 곡기에 삼국유사에 눈도 둘이니까 처음에 두 눈으로 시작합니다. 두 눈과 세 눈과 네 눈과 아홉 눈으로 그와 같이 내지 108의 눈과 천 눈과 그러니까 천수 천안이죠. 만의 눈과 84,000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84,000의 청정한 보목을 나타내고 그리고는 혹은 자비와 혹은 위엄과 사랑스럽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자비로 상대하고 말 안 듣고 거세고 강강한 중생은 막 위엄으로도
관세음보살이 호통 치거든 혼내주는 거죠. 혼내주는 것이 위험하뇨? 위험과 혹은 정과 혹은 해로 마음을 고요하게 갖는 것은 정이고 마음의 밝은 슬기는 해지요. 그러니까 자비와 자유와 정해를 가지고 중생을 구호하여 대자제를 건나이다. 중생을 구호하는데 자제한 힘을 가져서 걸림없이 대자유, 대자제를 얻습니다. 사부사의 가운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문사가 육진을 벗어나는 것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가는데 능이 걸림이 되지 아니한 것과 같음으로 말미암을세. 소리는 담을 넘어가도 걸릴 게 없죠. 담 밖에 소리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담이 나지만 담이 있으면 여기서 하면 담 밖으로 소리가 통과를 하지요. 그와 같이 그 관세음보살이 문훈 공부를 해서 문사수 3회를 닦았다고 그러죠. 그 문사의 공부가 육진을 벗어나버려요. 색성향 위촉법을 벗어나는 그것이 비유컨대 소리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걸림없이 그렇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능히 낱낱 형체를 나타내며 관세음보살이 낱낱 주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신통 요용이죠. 주문만 외우면 온갖 그 조화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형체와 그 주문이 능히 두려움이 없는 무예의 힘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풀세. 그러므로 여기 나오네 이제. 그러므로 시방 미진국토 미진수 여러 세계 국토들이 모두 다 나를 이름하여 치무의 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별명이 치무의 보살이요. 관세음보살 이름이 많지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또 치무의 보살, 또 것이 저 수월보살, 존재보살, 또 뭐가 나와요?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예? 예? 십일면 보살 또 많이 나와요. 그 밖에. 전수경에 들어 나오죠. 나무 관자재 보살, 나무 정취 보살, 나무 군다리 보살, 나무 십일면 보살, 나무 여의윤. 여의윤도 내가 관세음이라. 여의윤 보살, 뭐, 관자재 보살, 뭐요, 관세음 보살, 수월 보살. 세 번째는 내가 본래 묘한 원통의 가장 청정 본근을 닦아 익힘을 말미암을세 노는 바 세계에 다 중생으로 하여금 몸에 진보를 버리고 그래 중생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보물을 관세음 보살에게 바친단 말이야. 보물이고 보석이고 다 돈이고 관세음 보살에게 바치면서 나에게 예민을 구하게 이렇게 됩니다 말이야. 관세음 보살이 예민 섭수 해주기를 관세음 보살이 불쌍하게 돌봐주기를 그렇게 애원하고 갈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살들은 간단간단히 이렇게 말했는데 관세음보살만 굉장히 말을 광범위하게 말했죠. 다른 사람은 발언권보다 수십 배로 더 많이 말을 했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능엄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다른 보살이 수행하는 방법보다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그 수행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을 벌써 은연중 알리는 내용이라요. 그 전에 부처님께서 그것이 저 설명할 때는 두 가지 그 요용을 이룬다고 했죠. 아까 그것이 저 육군을 호용케 하는 그거다고 또한 이 산화되지
기계로 하여금 정각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정도만 설명했지, 묘용이 차지한 그러한 것은 설명을 생략해버렸죠. 그 생략했던 설명을 관세음 보살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은원통을 성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수승, 32응신 또는 14무여려, 4부사이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묘용이 차지한 그런 묘력을 성취한다는 것을 가르쳐 보이는 겁니다. 그만하죠. 뭐. 세 번째만 하고 네 번째는 조금 더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하죠. 거짓말 이제 다 끝납니다. 이제 이거는 통도.